최근 IC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로 밴쿠버에서 충돌 사고로 가장 주의해야 할 도로를 교차로 충돌 사고 정보 지도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운전할 때 충돌 사고를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은 1번 고속도로 나들목 일대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소통량도 많은 데다가 고속으로 진입 진출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밴쿠버 시내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나이트 스트리트 브릿지로 밴쿠버 시내에서 리치몬드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나들목이 있는 곳입니다. 나이트 스트리트 브릿지에서는 2011년 한 해에만 246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사고 다발 지역 2위인 이스트 퍼스트 에베뉴와 루퍼드 스트리트 나들목의 사고 건수 131건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버나비 시내에서는 1번 고속도로와 윌링던 에베뉴 나들목, 가글라드웨이 나들목에서 각각 충돌 사고가 345건과 205건 발생했습니다. 1번 고속도로와 윌링던 에베뉴는 BC주에서 가장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버나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고속도로에서 나가려는 차량의 차선 변경이 비교적 짧은 거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코키틀람 역시 최대 충돌 사고 빈발 지역은 1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브루넷 에베뉴 나들목입니다. 지난해 47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위는 바네 하이웨이와 로히드 하이웨이, 파인트리웨이가 만나는 코키틀람 센터 앞입니다. 포트 코키틀람에서는 한 군데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로이드 하이웨이와 샤네시 스트리트 교차 지점입니다. 포트 무디에서는 반드시 주의할 지역이 세인트 존슨 스트리트와 아이오코 로드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서리 역시 고속도로 나들목 있는 곳마다 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리 시내에서는 주로 88 에베뉴와 킹 조지 블루버드가 위험 지역입니다. 랭리 역시 1번 고속도로 나들목의 주요 사고 지점인 가운데 랭리 시내 200 스트리트를 따라서 88 에베뉴부터 64 에베뉴 사이 구간의 충돌 사건이 빈발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